공정에 나선 법무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 부산이고 현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며 오거돈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특수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이 여건은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에서 이 뭐 설령 제기하더라도 뭐 정치적인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다 같이 움직였다.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지 않느냐. 법무법인 부산의 성격을 문제 삼는 데 이어서 야당에서는 부산 성폭력 상담 소장의 과거 전력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입니다. 접수 공증 대응 모두 친문이 주도했다라는 게 야당 주장이에요. 오거돈 성추행 사건, 신고 접수 공증 언론 대응 전반에서 대응 나서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이모 소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사퇴 공증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사위가 현재 대표죠. 박상도 의원은 이 사건 대응 전반이 친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입장도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희용 교수님, 오늘 특히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 소장의 전력인데 어제 뭔가 좀 이례적인 발언을 하긴 했어요. 기자들이 공증과 관련해서 법무법이 부산에서 한 것이 맞냐라고 질문하자 기자들에게 해당 소장이 공증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피해 여성 중심으로 개인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 터지거나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공방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당에서는 몰랐던 일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들의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저는 일견 공감을 합니다. 정치권의 문제로 비화시켰다가는 괜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총선 이후에 이야기하자라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뭐 타협이든 협상이든 아니 자발적인 것이든 피해자가 막 정치적인 협박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가해자 입장, 지금 피해자로 전환된 오거돈 전 시장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뒤로 밀었다라는 것은 이건 뭐 합리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굳이 4월 15일 이후라고 총선 날을 못 봐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대응되고 있는 지금 말한 성폭력 상담소 소장 그리고 이후에 법무법인 부산 등등도 뭐 그 법무법인 대표는 심지어는 문캠프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았었다라고 하죠. 근데 오거돈 시장. 예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뭐 이게 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전 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100% 맞다는 생각을 해요. 피해자에 대한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였다면 이게 얼마나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칠까가 이들에게는 먼저 들어왔겠죠. 다만 지금 당의 민주당의 입장이건 오거돈 전 시장에 지금 잠적된 이 모여있는 행방이건 간에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지면 짧게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어제 사실 오거돈 전 시장 안 좋은 소문들 막 돌았잖아요. 잠적을 하니까 안 좋은 예측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제가 사실 그래서 말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부산 시장까지 하신 분이라면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실수다 가볍게 갈 일도 아니고 지금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일단 나서서 제대로 재판받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된 이 사건에 피해 여성도 좀 생각이 들었고 오거돈 전 시장의 가족들도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내상을 입은 상태인데 지금 본인이 잠적하고 본인의 내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지금이라도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이번 사건을 한번 보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피해자를 위한 어떤 사과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대화라든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님의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신 거죠. 그러니까 부산 법무법인 부산과 이 부산 성폭력 상담 소장의 이 과거 발언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건 장 교수님 개인적 견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즉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 변호사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순전히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뭐 저도 뭐 어제 밤 늦게 뭐
그런 보도를 봤었는데 그걸 그렇게 네. 연결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억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모든 게 친문 울타리 안에서 대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우연의 일치다라는 거죠?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거돈 보고 뭐 누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야권에서 볼 때는, 아니, 저기가 다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뭐 짬짬이로 된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야당이 더 진도를 나가기 어려운 게, 저런 부분이 피해자의 의지에 반해서 됐느냐. 피해자가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4월 말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피해자가 이제 중심적으로 합의를 받고, 그리고 뭐 공증 과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법무부 부산에 공증이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도 청와대에 알려주지 않았겠냐. 라는 정도의 이제 상황인데, 그건 정말로 뭐 모르죠. 저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더 진도가 나기가 어렵다는 건 그, 다시 돌아가면은, 피해자의 의지 때문이에요. 피해자는 이게 정치적으로 나를 이제 악용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저는 지금 보면은 통합당도 약간 조심조심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데 피해자까지는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터치를 안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더 진도 나가기 어려운 건 제가 생각할 때 피해자의 확고한 의지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보면은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에 있는 로펌 중에서는 거의 수위에 들어가고 전통이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도 부산에 있는 그 성폭력 관련 기관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되고 그런 곳인데 그게 거의 이제 준 진보 진영 내지는 민주당 가까운 그런 쪽으로 쭉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찾아갈 때도 거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통합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참 그게 좀 억울하다든지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가냐라고 하겠지만은 피해자가 믿고 갈 때가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건은 공수 변호사님, 네. 그런 어떤 친분이 있는 현 여권과 그 부산 성폭 상담소랄지 아니면 소장이랄지 아니면 법무부 부산에서 새어 나오지 않았겠느냐. 야당에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말로 몰랐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는 뭔가 좀 의심스러운 모양새는 지금 조금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증사무실을 그럼 누가 선택했느냐 해가지고 전 처음에 오거든 시장에 이제 친문이고 좀 친하기 때문에 그 이쪽으로 하지 않았냐 했더니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그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성폭력 상담소에서 아는 그 법무법인으로 공청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친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 법무법인 부산이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시청에서 한 1.78km 떨어진 부산 고등법원 앞에 있어요. 그런데 부산 고등법원 앞에는 법원 앞이라 이제 공정사무실이 역시 몇 개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왜 하필이면 법무법인 여기를 그럼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느냐. 사실 성폭력 상담소 자체는 공증할 거리가 별로 없는 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이제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공증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여권 쪽으로 알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증이 없이 이제 어떻게 야당의 공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거돈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이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항상 피의자들은 나는 안 했다라고 발뺌을 하거나 오리발을 내밀었었어요. 근데 오거돈 전 시장은 자기가 모든 걸 인정하고 공증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피할 이유가 없어요. 온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건과 달리 오거돈 전 시장이 이 TV를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떳떳하게 자수를 하십시오.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수하는 모습 이런 것도 저는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뺌하지 마시고 빨리 자수하시게 되면 형사 책임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 없이 이렇게 그 어떤 신경을 쓰고 어차피 사건은 이렇게 나타나신 이때부터 조사해가지고 종결 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쓸데없이 신경 쓰고 정말 이런 온 국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스스로 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